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구독도 해주시게나.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to a zoo?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동물원을 주주주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 원래는 zoo, zoo라는 동물원에 가시면 동물이 많잖아요. We see lots of animals. 자, 동물들의 이름들도요. 사실 우리말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영어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우리도 한국에서 영어로 그대로 말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말일 땐 이런데 영어일 땐 이거다 라는 걸 비교하면서 동물 명칭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Let's go! 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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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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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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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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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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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여러분? 와, 고릴라인 줄 알았는데 고릴라 정말 다르죠? 우리말로는 고릴라지만 영어로는 고릴라 이렇게 다른 소리인 만큼 우리말일 때는 한국어처럼 영어일 때는 영어답게 강세와 스트레스 지키면서 발음 연습하도록 하세요.